두 번째로 사진 한 장 보시죠. 택배로 받은 개체를 옮기고 며칠이 지난 상태인데 버러성인 미개멍 사육장입니다. 한두 마리는 죽었고 나머지는 먹이를 먹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진에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첫 번째, 택배로 주문한 사이즈보다 사이즈가 큰 개체가 왔을 때 간혹 엉덩이가 잔 개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탈피한 지 별로 안 됐고 아직 먹이를 먹지 않은 상태예요. 저희가 먹이를 주는 시기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경우 배가 많이 고파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적응간을 두겠다 싶어서 일주일, 어디서는 일주일, 뭐 길게는 3-4일이라 하는데 적응기간은 하루 이틀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팅만 잘해주시면 하루 이틀에 적응하고 오자마자 먹이 먹기도 해요. 타란툴라는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적응기간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성체급에 하라는 거고 보통 유체들은 적응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물론 세팅이 중요하겠죠. 세팅은 간단히 보시는 것처럼 종 특성에 맞게 세팅해주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랩탈리에서 판매하는 여러가지 세트가 있어요. 그냥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잘 못하겠다, 세팅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세트 자체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종에 맞게요. 그리고 나무위성 같은 경우는 모든 나무위성도 키울 수 있어요, 뭐 아니면 오노메타 세트인데 나무위성 키울 수 있어요 라고 막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든 나무위성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랩탈리아 세팅법을 따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따라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저희가 처음 혼합바둑질을 만들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불편해졌을 때 여러 곳에서 혼합바둑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것도 따라하는 거지만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또한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루바망, 저희가 곰팡이 생기지 않는 해면 스펀지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무렵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 나온 것이 루바망이에요. 썩지 않는 제품,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저희도 루바망을 1년 이상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해 보았는데 코르크보드처럼 천연 제품이 가장 탈환하기에는 좋았어요. 루바망을 쓸 바에는 코르크보드 쓴다는 거죠. 맞아요? 루바망도 장점이 있어요. 저렴하고 빠르게 여러 마리 세팅에는 매우 편리하긴 해요. 나무위성 세팅하거나 할 때요. 또한 해면 스펀지와 다르게 씻어서 재사용도 가능한데 몇 번 씻다 보니까 알바한테도 시켜보니까 그냥 버리더라고요. 저도 버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른 샵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예전부터 사용했던 방식의 사육 방법, 사육장, 뭐 세팅법 이런 것과 저희 랩탈리아에서 따로 또 테스트를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험하고 타란툴라를 키워보고 사육해보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 해봐요. 다 해보고 나서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폐사율이 적고 이것들의 애들 성장 속도가 높아지고 애들한테 안전하구나, 누구나 키워도 안전하게 세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 다른 곳은 저희랑 좀 달라요.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이 옳다, 뭐 틀리다, 뭐 안 좋다,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래 사용했던 분들이나 랩탈리아 이용하셨던 분들은 좋다고 해요. 왜냐면 사용해봤기 때문에 좋은 점, 나쁜 점 알 수 있어요. 뭐 금액이 좀 비싸다, 이건 단점이다. 근데 요즘은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재료비가 무진장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금액이 타당하다는 걸 알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가장 뭐 대표적으로 비싸다 하는 거, 비싸다 아니면 이렇게도 키울 수 있다, 굳이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직접 키워봤던 여러분들 중에는 키웠다가 죽는 경우를 봤어요. 비슷한 종 몇 마리 죽어 보니까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육장 쭉쭉쭉쭉 바꿔주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직접 해본 거와 해보지 않은 거의 차이는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레탈리아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좀 더 쉽게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육장이나 제품들을 개발하고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점은 알아두시고 그리고 눈치 빠르고 그리고 생각이 깊고 오랫동안 타란툴라를 사육했던 분들이라면 랩탈리아 제품 좋다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믿어도 돼요. 이런 샵에서는 구매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시고 좋은 거를 좋다고 말하고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전문가. 그렇지 않고 랩탈리아 제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용해보지 않았던 분인 거예요. 그런 거 꼭 알아두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써보고 삼성폰을 두 개 써봐야지 둘 다의 장단점을 알게 되고 본인한테 맞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리더들처럼 난 네 개체는 몇 마리 죽어 나가도 괜찮아요. 뭐 이런 분들은 그리고 생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잘 사육하고 싶다 하시면 돈을 아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몇 푼 아끼셔서 비싼 생물, 정줬던 생물들 죽어나가는 것보다 몇 푼 아끼지 않고 쓰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권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본 세팅법은 랩터에서 볼 수 없는 세팅법이네요. 그럼 다른 샵에서 이용하시던 타란툴라를 분양받거나 사육 방법을 듣고 키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소심한 편이긴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뭐 하진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바닥재가 젖어 있잖아요. 물그릇도 없고 그러면 수분 공급은 어디서 빼오는 동안에도 물을 못 먹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적응 기간을 둔다고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지금 며칠이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물을 안 준 상태가 됐고 지금 뭐 온도는 25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히팅 장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태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까딱 잘못하면 한두 마리 죽어나가요. 네, 죽어나갑니다. 애들 수분 공급은 필수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매장에서 애들이 타란툴라가 죽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물이에요. 물이 말랐는데 물 공급을 안 해서예요. 다른 원인으로 죽는 경우는 너무 미비해요.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수분 부족으로 문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버로성한테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이긴 맞아요. 기본적인 세팅이긴 하지만 최적의 세팅은 아니에요. 이 버로성을 좀 더 빠르게 유체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세팅 방법은 거의 대부분 모든 버로성 개체가 적을 수 있는 이 세팅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세팅법인데 버로성 애들이 쉽게 잘 적응할 수 있어요. 10마리면 10마리 모두 다. 아까 같이 사진과 같은 세팅법은 10마리 한다 그러면 몇 마리 적응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심한 경우 10마리 다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아두세요. 그거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따뜻하고 온도, 습도 이런 게 다 맞았을 때 이 세팅법으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어느 하나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팅할 때 그러니까 타란툴라를 옮기기 전에 바닥재를 적셔 놓으셔야 합니다. 젖어 놓은 바닥재를 사용하거나 그게 싫으면 최소한 물그릇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 정도 넣어주지도 않고 하면 얘들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가 작은 경우 배가 고픈 상태예요. 이럴 때는 먹이를 바로 주시면 택배 오자마자 살짝 옮겨주고 바로 먹을 거예요. 사용할 거고 이 먹이는 사이즈에 맡겨줘야겠죠. 사이즈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줄 경우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무지막지하게 주는 경우도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나 하지 않지만 하는 분들이 있는 아주 나쁜 방법이 있어요. 먹이를 먹으라고 타란툴라에게 직접적으로 핀셋으로 잡은 다음에 툭툭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다가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사육장을 개체가 잘 있나 없나 하루에 20, 30번씩 들었다 놨다 해주시는 분도 있고 내가 보기 편한 곳에 둬야지 해서 아주 밝은 곳에 그리고 소리가 시끄럽거나 이런 곳에 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육장 사육환경 온도를 신경을 안 써서 덥거나 추운 곳에 두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타란툴라에게 무리를 주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있어요. 다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버로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굴을 미리 파주거나 소프트화이버를 이용해서 굴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유체 기준이고요. 사이즈가 5cm 이상 넘어가면 소프트화이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시철을 넣어주거나 굴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 들어와서 타란툴라는 유체들이라고 해도 먹이를 최소 몇 달에서 그리고 최소 몇 주까지 먹이를 안 먹고도 버텨요.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일반 도마뱀이나 사람처럼 하루 이틀 굶는다고 해서 죽는 개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은 최소 하루? 하루 정도. 심할 경우는 한 시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을 못 먹어서 죽는 경우가요. 최소 하루는 여름철이나 겨울철 히팅 장치를 해주었을 텐데 직접적으로 강한 열 장치에 사육장을 놔두어 한 시간 만에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열 장치가 이 열이 나오는
그 방향이 타란툴라 사육장을 때리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막 그 사육장의 온도가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서 뜨거워서 애들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겨울철에 택배를 받아서 왔는데 애들이 추워서 웅크리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해줘야지 해서 히팅장치 위에다가 태클통 온 상태 그대로 히팅장치 위에 올려놨다가 네, 한 30분, 40분 지났더니 애가 뻗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처럼 히팅장치를 가까이 둬서 문제가 돼서 죽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탈리아가 개봉 전 동영상 촬영을 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거를 네, 그리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타란툴라를 많이 죽이세요. 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많이 죽이시고 타란툴라가 와서 죽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예전에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었고요. 요즘은 그나마 동영상 촬영이라는 게 보편화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고 인식을 하니까 사진만 보내놓고 죽었다 라고 하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개봉할 때 타란툴라가 쌩쌩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안 죽어요. 이게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게 놔두거나 아니면 옛날에 쪽에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레탈리아 피해를 주겠다고. 이건 옛날 얘기예요. 그렇게 생물의 생명에 대해서 그냥 단지 레탈리아 싫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도 계셨긴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 그런 분들 없어요. 그렇게 적신 나간 사람은 요즘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의 실수를 떠넘겨서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그래서 개봉 전 동영상 촬영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 막 해놓고, 그래도 개봉 전 옛날 기억에 아니면 예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추억 때문에 사진 찍어놓은 건 있는데요 라고 하고 연락 오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는데요. 연락하지 마세요. 보상 절대 안 돼요. 보상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영상 촬영을 안 하셨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세요. 서로에게 좋습니다. 뭐 저를 믿지 못하는 건가요? 뭐 이런 저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서로 기분만 안 좋아져요. 그러지 마시고 개봉에 촬영 안 했는데 죽어있다 라고 하면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레탈리아를 운영하면서 거의 이제 10년, 20년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듣는 게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얘만 그래요 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도마뱀을 키우건 거북이를 키우건 아니면 다른 뭐 어떤 거를 키우고 뱀을 키우건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얘가 문제 있고 얘만 죽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데요.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얘만 그런다는 말은 제가 풀이를 해드리자면, 다른 애들은 버티고 있는데 걔네들은 못 버틴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어떠한 사육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고 걔 문제가 된 애들은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열 마리 중에 얘만 그런데요? 라고 해봤자 이 환경에 열 마리가 환경에서 아홉 마리는 버티고 있는 거고 한 마리는 못 버텼던 거라고 인지를 하시고 문제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 문제점 안 찾으시면 계속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죽어나가요.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 반에 겨울철인데 히팅장치, 난방장치를 안 해주고 반에서 감기 걸린 애가 한 명, 두 명 생겼어요. 그렇다고 그 한두 명이 감기 걸렸다고 문제일까요? 아니죠. 난방을 안 해주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난방을 안 해주고 계속 놔두시면 그 반의 학생들 여러 명이 점점 감기가 걸릴 거고 어느 순간 전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건강상에. 그것처럼 지금 한두 마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떠한 사육 환경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없애주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습관을 들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며칠 있다, 몇 주 있다, 몇 달 있다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요. 계속 죽어나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도 그랬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 개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네들은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요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 사육 환경에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추워져요. 겨울철이에요. 이제 추워지다 보면 이제 보온포장으로 택배가 도착하게 되는데, 추워서 도착하는 경우 아이들이 움츠려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움츠려 있고 죽으면 다리가 오그라드는 거 아시죠?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움츠려 있는 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움츠러든 애들을 시간 두시면, 한두 시간만 따뜻한 곳에 두시면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따뜻한 곳과 뜨거운 곳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뜻하게 해달라고 해서 히팅장치에 너무 가까이 두거나 히팅장치 위에 올려놓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페트통 그 자체로 올려놓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를 하시면 타란툴라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따뜻한 곳은 25도에서 28도 정도 되는 공기 중에 온도가 있는 곳에 사육장에 옮겨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물 있어야겠죠. 젖어있는 가닥재나 물그릇이 있거나 이 두 개는 꼭 해주신 상태로 따뜻한 곳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보통 방탄보온포장으로 택배를 받는 시기예요.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방탄보온포장 주문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시기예요. 영하권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포장이 조금 유연하게 이 정도까지 포장을 해 할 정도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다 방탄보온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방탄보온포장은 만원짜리예요. 만원짜리고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정말 이거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게 방탄보온포장입니다. 이 정도까지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전국으로 택배를 보내다 보면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 달라요. 따뜻한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추운 지역도 있고 택배 아저씨가 택배 관리 아니면 그 택배 포장 그 상자가 어디에 어떻게 관리가 되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하 3도인데도 네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방탄보온포장이 아니었을 때 영상권이었는데도 죽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는 괜찮은데 어디는 또 죽는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아주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 마리도 죽는 거에 대해서 용서치가 않아요. 왜냐면 한 마리가 죽는다면 또 다른 분들 연락 주었는데 연락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건강 상태가 나빠서 도착했을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타란툴라가 겨울철에 제주도로 택배를 보내요. 3일 동안 가도 얘가 죽지 않을 정도의 포장으로 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도착하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안전 도착해서도 안전 사역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포장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안 했을 경우 네,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포장을 안 하고도 잘 도착했는데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곳에 주문을 하세요. 주문하시고 제 성격상 저는 그렇게 배송을 안 해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방탄포장 어느 일정 온도가 되면 방탄포장을 해야지 저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죽었다고 연락받고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절대 그렇게 포장을 하지 못해요. 저는 생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장 방법으로 여러분한테는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포장이 너무 심하다 싶어서 비싸다 싶어서 하시는 분들 다른 곳을 이용해 주세요. 이상하다 너무 심하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란툴라 요즘 뭐 저렴 많이 저렴해졌죠. 저렴하고 뭐 몇천원짜리도 있고요 천원짜리도 있고요 뭐 이런데 이 저렴한 타란툴라를 사기 위해 포장비가 그리고 택배비가 따로 추가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겨울철에는 그러시면 키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키우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최소한의 얘네들한테 필요한 뭐 히팅장치나 아니면 얘네들 관리를 위한 환경, 사육장, 뭐 바닥재 뭐 이런 것들을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안 해준다 그러면 이 몇천원짜리라고 해서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비슷하면 이런 분들은 키워봤자 생물을 또 죽을 거고 죽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이거 뭐야 너무 잘 죽는 종이네. 본인이 죽여놓고 잘 죽는 종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그러면 재미없어서 다시 타란툴라를 키우는 거를 멈추겠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타란툴라 잘 죽는 게 있잖아 키우지 마 이런 말은 안 하게 되겠죠. 네, 이 타란툴라 시장에 도움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키우지 마시고 최소한의 이 타란툴라를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비용은 투자할 수 있는 분만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말이 많이 길어져서 영상도 길어졌을 텐데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